내가 얘기해. 요리에는 정답이 없어. 오케이. 해답만 있을 뿐이야. 오케이. 실패도 없어. 살림을 잘해야 내 가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 그래? 이런 날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요리들은 이런 것들이 다 정성이라고 그랬어. 똑같은 레시피인데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이 들어간 거야. 아, 그만해. 진짜로. 그만해. 너도 오늘 여기에 사랑과 정성 한 스푼 넣은 거야. 그렇지. 요리에서 맞아. 가장 중요한 건 이 플레이트. 아, 자, 중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해도 마지막 이런 거 플레이팅만 잘하잖아? 오, 예쁘게 잘했다. 요리가 더 고급스러워 보여. 딱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깔끔하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플레이팅 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마지막 활용 점점. 어? 여기다가 아빠 라면 하나 딱 해주면 에이. 라면 한 젓갈 딱 해놓으면 아빠 진짜 좋아하셔. 뭐야 이거? 오. 드라이 아이스? 무 아니야, 드라이 아이스. 자, 딱 이렇게.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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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는데? 근데 연기 나지. 온도 유지되고 이제 얘가 빨리 안 싹 하면서 이 찬 기운이 싹 가잖아. 오, 기가 막히다. 오, 너무 멋있대. 자, 이번에 해신탕. 아까 우리가 다 손질해 놓은 거잖아. 이거 그냥 다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돼. 아, 그냥 아예 때려놓고? 때리는 거 아니야. 순서가 중요해. 아, 때릴 순 없어. 물을 바닥에 깔아줘요. 열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걸 또 방지해주면서 이 무의 시원함, 또 이 무가 소화제 역할을 하거든. 이 무 좋아. 진짜 재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 전복을 싹 깔아줘. 뚜껑을 끌어서 열었을 때 전복도 보이고 새우도 그렇지. 보이고 문어도 보이고 닭도 보이고 다 보여야 돼. 다 보여야 돼. 슈퍼주니어 같은 느낌. 그렇지, 다 보여야 돼. 그리고 닭이 가운데 생겼거든. 아, 센터로. 얘가 최시원이구나. 이게 약간 이제 신동윤 같은 느낌으로. 신동 느낌이지. 자리 많이 차지하는. 여기가 이제 약간 KRY 이제 그렇지. 보컬 라인들이야. 예. DN이가 여기서 얘가 파닥 DN이가 파닥파닥 춤춰주고 이제 닭 넣어. 최시원 닭 들어가는 거. 닭 들어가야지. 형이 무였지? 나 무였어. 잠깐 밑에 깔아줘. 제일 중요하니까요. 무가 국물 맛을 잡아주니까 제일 중요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으면서 쫙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그렇지. 자, 쓱 부어서 그렇지. 아, 벌써 끓기도 전에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이 가네. 와우. 100점. 와우, 진짜 와우 소리가 나온다. 미쳤다. 오케이. 와, 형 그냥 벌써 맛있어 보여. 그치. 그러니까. 아, 맛있어 보여. 불 켤게. 제일 센 불? 센 불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생일상 차리러 가자. 됐어.